안녕하세요. 보람몰라 서버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우리 예쁜 제주어 배워보고요. 제주어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오늘도 사이좋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야. 어떤 걸 배워볼까요? 아,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장소에 가실 때 예,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럼 먼저 어떤 장소로 가볼까요? 그래도 제주도 커민 하간디가 다 바닥이다마는 바닥에 간 걸로 한번 해보죠. 어, 좋다. 바닥에 오, 갔을 때. 좋네요. 어. 바닷가에서. 닐 물사민 봄을 잡으래 가사켜. 아, 이걸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물이 썰물이 되면 빠지면 고동을 잡으러 가야겠다. 오, 닐은 내일, 보말은 고둥이네요. 경호고 나 둘일 땐 쉴 줄 몰라보난 숨비지 못해영 숙만 털어놨쥬. 아,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릴 때는 그 헤엄칠 줄을 몰라서 잠수를 못하니 흉내만 냈었다. 둘일 때가 어릴 때. 그리고 헤엄치다는 희다. 희다라고 하는군요. 아, 희다. 그러면 그 흉내만 내다. 숭털다. 숭털다. 아, 숭털다. 숭털다. 이건 이제 야, 이게 하루만 그냥 옛날 나만 저 어디 가면 숭털어놨죠 그냥. 흉내내네. 잘하시네요. 자, 또. 저 어른들 보면 얘 쉴 줄 모를 땐 짚은 뒤 가지 마랑 야푼 뒤서만 놀아 산다 된다 이 허멍 고란하고 계속하세요. 바닥에 가면 아이들 데려 가면 이거 위험한 위험하죠. 이저 힐쭉 모를 때 아까 희다가 뭐 이 수염 헤엄칠 줄 모를 땐 깊은 데 가지 말고 얕은 데서만 놀라 아이 그런 뜻입니다. 네. 공고자 물이 너무 썼는 거행 오래 못 뒤식혀 이런 말도 있어놨죠. 아이고 그건 항상 어중에 그건 뭐냐면 오늘은 물이 너무 차가우란 오래 못 뒤식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써능허다가 차갑다. 차갑다. 오싹하게 썰렁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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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까 한 거 중에 뭐 궁금한 것이 물어봤어. 아, 희다가 헤엄치다. 아 희다 희다. 희다가 헤엄치다. 네.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. 모래를 밟으면 엄청 차갑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? 그 모래가 그 뜨거워도 우리가 그걸 견뎌야 합니다. 왜냐하면 견뎌야 그 수영복 입은 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게 그걸 보래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 하루 이 발이 막 와르와르해도 그걸 토마 와르와르게 아니고 모살 지저와 분한 발창이 와싹와싹하여 방체 고만이 사질지 못하여 정연아웃 한번 자 모살이 지저와분한 발창이 왔싸왔싸하여 발창은 당최 고만이 사이질 못하켜 그건 지금 정 아나운서는 지금 기초반이고 그건 고급반이나 심화반 가야 하는 걸게 이제 허리내민 해질 말이라 음식 고급반 음식 고급반에 가야 왔싸왔싹 이거 이 왔싸왔싹도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흑인이 만나면 또 와사맨 하는 것도 왔싸왔싹이죠 이놈 할머니 어떻게 트먹만 나가면 이처럼 미국말 냄새 이거 진짜로 국제화 시대 아니라게 글로벌 시대. 글로벌이라면 나 제주도 말이나 잘 고르겠어. What? 이보라 또. 봤디 말한 게. 아, 밭은 what? 미국에서는 what? 아이고 참. 봤디 난간한 어른이 what? 네, 다음에 고급반에 꼭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모살이 지저와분한 발창이 와싹와싹 떼불다. 해봅소. 모살이 지저와분한 발창이 와싹와싹 해버렸다. 아 심화반 가도 될 거야. 호흡반가 호흡반가. 괜한 게 자꾸 해봐서 넣는 거죠. 맨날 듣기만 해도 될 것과. 자꾸. 여러분도 자꾸 고를 꼭 자꾸 써봅소. 네 많이 또 제조를 써봐야 되겠습니다. 예. 자 오늘도 두 분 복싹 수고하셨다. 아 수고하셨다. 정도면 수강기 하루만 기회 뭐 한 것까지 나가 할 거 다 해놨죠. 자 고랑몰랑 서버사주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집이 가. 왓? 왓츠 파티?